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세계 랭킹 6위 독일을 상대로 짜릿한 제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쁨에 찬 선수들은 경기가 종료되자마자 승리의 강강술래 세레모니를 했는데요. 이번 파리에서 우승순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 첫 경기에서 난적 독일을 꺾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출전한 단체 구기 종목이 바로 여자 핸드볼인데요. 첫 단추를 잘 끼우며 8강 진출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전반까지는 5골을 터트린 강경민의 활약으로 앞서고 있었는데요. 후반을 시작하자마자 동점을 허용한 후 경기 흐름이 바뀌며 역전당했습니다. 한국은 평균 신장이 5cm 이상 큰 독일 선수들의 벽에 막혀 좀처럼 득점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헬리크 시그넬 감독은 수적 우위를 위해 골키퍼를 빼고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을 더 투입하는 엠프티 골 작전을 펼쳤습니다. 작전이 성공해 계속 한 골차 승부가 이어지다 종료 22초 전 강경민이 득점을 올려 두 골차가 되며 결국 독일을 꺾었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의 간판 유은희와 강경민은 이번 경기에서 나란히 6득점을 올렸는데요. 대표팀 유일한 유럽파인 유은희는 역대 한국 선수 최초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강경민은 지난 시즌 H리그 득점 2위에 올랐죠. 두 사람은 부상을 달고 뛰었지만 투혼을 보여주며 현지 팬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저희 한국 핸드볼, 여자 핸드볼 경기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애초에 올림픽에 지금 구기 종목이 핸드볼만 있다고 해서 부담도 되고 보여지는 게 많아서 걱정도 됐는데 오늘 이 순간이 정말 금메달 딴 순간보다 저희들한테는 잊지 못할 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올림픽 게임들은 다 생각이 나고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안 좋은 기억도 있고 하지만 오늘의 승리가 좀 더 기쁜 것 같아요. 팀을 그래도 이끌어 가야 되는 위치에서 이긴 경기여가지고 뭔가 더 보람차고 뭔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 성장을 보는 것도. 여자 핸드볼은 유서 깊은 효자 종목이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며 11회 연속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을 시작으로 서울 올림픽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우승순인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여곡절 끝에 은메달을 따낸 실화를 다뤘죠. 이렇듯 세계의 정상권에 있던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는 메달권에 든 적이 없습니다. 올림픽 본선 진출은 해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거나 8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8강 진출 확률을 높였죠.